배드신 같은 거. 예. 정말 괴로워요. 그걸 왜 좋겠습니까?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행위인데 그 배우로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배우는 뭐 좋아서 하겠어요. 연기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전달하겠다는 그 목적에 동의한 거지 모든 씬이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경마장 같은 경우는 배드 씬, 그러니까 여관 씬을 몰아서 찍었어요. 바깥에 걸 다 찍은 다음에 네. 세트장 들어가가지고 방 몇 종류 만들어 놓고 맨날 똑같은 방 들어가진 않으니까. 4박을 거의 일주일 찍은 것 같아요. 한참 찍다가 점심 먹을 때쯤 됐는데 무릎이 아파요. 그러니까 보니까 까졌어요, 여기가. 근데 이게 왜 까졌지 이러고 보니까 이게 풀을 매긴 거 세트에다가. 그러니까 연출부가 깨끗한 걸 갖고 온다는 게 그냥 빨아 갖고 오면 되지. 풀을 매긴 거야. 그것도 딱딱해지잖아요. 딱딱해.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무릎팍을 대고 몇 시간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. 예. 무릎 까진 것도 모를 정도면 몰입 많이 하신다, 몰입을. 이제 완벽하게. 그렇죠. 예,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리얼한 걸 보면 또 탁월한 배우는 배우이죠. 제대로 몰입하셔가지고 예. 진정한 그, 어떻게 보면 그 배드신에서만큼 그 무릎팍 도사거든요. 이제. 아. 진정한. 근데 무릎팍 도사 내가 해서 이제 배드신 도사로 이제. 그럼 어떤 손님들이 찾아가야 되는가? 남들에게 낫게 되네. From the mouth of God sends a quiver through his design of clay, and it is good, and it is good. Tell me the story again. Tell me the story again. 스카이 온 어 퍼펙트 데이.